안녕하세요. 미니멀 라이프 별맘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집안 구석구석 습기들로 난감한데요. 오늘은 습기들로부터 우리 집을 관리하는 꿀팁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조미료 관리. 요리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조미료인데요. 습도가 높은 장마철엔 조미료도 눅눅해지는데요. 이럴 때 간단한 요령만 알고 있으면 뽀송뽀송한 조미료를 보관할 수 있어요. 바로 이쑤시개인데요. 집에서 사용하는 이쑤시개를 꽂아두면 이쑤시개가 습기를 빨아들여 조미료의 눅눅함을 막아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의류 관리법. 장마철에는 옷장에도 습기가 많아서 냄새와 꿉꿉함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장마철 필수템인 신문지를 활용하는데요. 세탁소 옷걸이도 함께 사용할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신문지 한 장을 옷걸이에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옷걸이에 끼워준 신문지를 옷 사이사이에 걸어놓으면 습기를 잡아주고 꿉꿉한 냄새도 제거해준다고 해요. 옷뿐만 아니라 이불 사이사이에도 신문지를 넣어주면 습기에 도움이 된답니다. 세 번째, 화장실 관리법. 화장실은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365일 항상 습기가 마를 날이 없는데요. 이럴 때에는 다시백에 굵은 소금을 넣어 화장실에 두면 습기 제거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화장실 배수구 속과 세면대의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과 식초를 준비해 주세요. 식초와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악취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네 번째, 우산 관리법. 장마철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산인데요. 우산을 사용하고 잘 말리지 못하고 보관하면 우산 철심에 녹이 쓸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집에 있는 아세톤을 활용해 보세요. 아세톤으로 우산 철심에 사용하시면 녹을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키친타올이나 화장솜에 충분히 아세톤을 적셔서 닦아주시면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이 닦인답니다. 장마철 자주 사용하는 우산에 녹이 쓸어 있다면 아세톤으로 쉽게 지워보세요. 다섯 번째, 신발장 관리법. 신발장은 공간이 밀폐되어 공기가 통하지 않아 습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데요. 신발 속에 신문지를 넣거나 녹차, 커피 찌꺼기들을 신발 안에 넣어두면 꿉꿉한 냄새를 제거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계피를 다시백에 넣어 신발장에 넣어주면 제습과 벌레 제거에도 효과적이니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 구석구석 꼼꼼히 관리해서 장마철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